자, 조선 후기 문화 볼게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조선 후기 문화 여기서 외워야 될게 가득 나왔어요. 그죠? 가득 나와요. 모르는 것은 신경준의 대동여지도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누구? 김정호로 바꿔주시고요. 이중환의 택미지를 통해 각 지역의 특징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답은 2번이 맞아요. 바래고. 바래사를 우리의 역사로 서술하였다. 누구? 유득공. 밑에 있죠. 그 다음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한 동사 강목. 안정복. 동국 지도를 했다. 동국 지도. 정상기, 동국 지도. 백리 단위의 축척 개념을 적용했다. 백리 단위. 누구? 정상기. 그죠? 정상기. 이렇게 보죠. 조선 후기 백과사전적 성격. 뭐, 백과사전. 예를 들면, 새 이름은 새가 쫙 나오는 거야. 그지? 맞죠? 물고기, 그럼 물고기가 쫙 가나다 순서대로, 그지? 쭉 순서대로, 나름의 순서대로 쭉쭉 나오는 거야. 주제별로. 그죠? 그런 걸 백과사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백과사전적 성격을 가진 서적이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죠. 앞에 보면 백과사전적인 저술 이수강의 지복유설, 이익의 성호사설이에요. 최초의 백과사전은 이수강의 지복유설이에요. 이수강이 중국을 오가며 습득한 외국 문물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게 지복유설, 성호사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들어가 있는 게 성호사설이에요. 백과사전적. 또 영조 때의 동국 문헌 비고도 역대 문물 제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국 문헌. 지복유설, 성호사설, 동국 문헌 비고요. 이수강의 지복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이수강? 제주도 많이 갔다. 이수광. 있어요? 이수광? 미치겠다. 자,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인데요. 틀린 것은 판소리 다섯 마당. 그 뭐였지? 여자의 두 명하고 가난한 애한 명하고 젖벽가랑 또 하나 뭐 있지? 아, 가난한 애 하나 있잖아. 뭐? 그죠? 토끼 나오는 거죠. 수공가죠. 자, 박지원의 양반전은 대표적인 한글 소설이다. 박지원 중상주의 어저께 나왔잖아요. 그죠? 어? 박씨. 그지? 두 명. 양반장.
한글 소설. 우리 그 여자의 두 명은 겹치는 거 그거였어. 그지? 기억나죠? 순양이 심청 가가 아니라 전이겠지. 그지? 맞아요? 한글 소설 뭐예요? 순양 전, 심청 전, 여자의 두명 똑같아요. 누구도 똑같아요? 가난한 애까지 겹쳐요. 그죠? 어? 흥부전. 여자의 두 명하고 가난한 애는 판소리랑 한글 소설에 겹칩니다. 여기에 홍길동이가 나옵니다. 맞아. 우리 거의 이 대표 작품으로 네 가지가 나왔는데 저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자의 두 명하고 가난한 애야. 이잘 사는 애가 아니야. 그지? 한글 소설에. 얘는 대표적인 한글 소설 그네 가지에는 아니라는 거지. 그지? 길동이랑 못 사는 애랑 여자의 두 명이란 말이야. 그지? 맞죠? 답은 2번 갑니다. 박지원이 양반전은 한문소설이에요. 응? 한문학이에요. 알았지? 한문으로 된 거야, 한문. 한글로 된게 아니라고. 잘 사는 애, 이제 다시. 사설 시조는 서민들의 삶 감정을 표현했어. 지방장시에서는 판소리 탈춤이 많이 공연되었어요. 탈춤은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고요, 사회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겠지요. 다음 내용과 관련된 인물과 작품을 진경산수와 정선이죠? 그죠? 정선의 금강전도랑 인왕재색도가 저 앞에 있죠. 진경산수와 정선. 알았지? 답은 1번인가요? 그죠? 1번이죠. 사실적으로 그려냈어요. 유득공의 발해고예요.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했어요. 그죠? 남북국이죠?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발해를 우리의 역사의 일부로 했어요. 발해가 남쪽의 신라와 함께 남북국, 신라 북쪽의 북, 그지?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그죠? 남북국, 그죠? 동국지도, 정상기, 백리. 정상기. 도로의 십리보다 적을 찍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일리가 얼만큼 해요? 봤어요? 393 미터 일리가. 4km에 4km 십리가. 알았죠?
4라고 보자 헷갈린다. 그지? 그지? 400m. 그죠? 퉁쳐서 400m. 그지? 완전 올려가지고 400m. 그지? 400m가 안 돼. 390몇 미터야. 알았죠? 적을까? 392. 0.3927. 0.3927 미터야, 리가. 아니, 킬로미터죠? 그죠? 그러면 100리니까 39키로? 한 잔은 30cm야. 알았지? 한 잔은 30.30이에요. 30.30. 3030 나가. 30.30. 딱 떨어지진 않아? 한 잔은 30cm야. 30cm. 39kg를 30cm로. 답은 정상기 김정호 5번이었어요. 이건 맞아 읽고 갈까요? 이중환은 각 지역의 특징을 소개한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를 신경준은 조선의 산맥 분류 체계를 정리해서 산경표야. 산맥 분류 체계 산경표. 신경준의 이종인은 고구려의 역사를 정리한 동사. 알겠죠? 고구려 동사 이종이 동사. 한자가 30.30이죠? 3030. 영조의 명을 받았어요. 역대 문물 제도를 정리한 백과사전이에요. 아까 이수강의 지복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영조 때의 동국 문헌 비고예요. 역대 문물 제도. 답은 5번이었고요. 밑줄 친 이것으로 옳은 것은 김요. 우리 사정에 맞게 고쳤어. 뭐요? 시헌 여기에요. 시헌역 역법이죠. 달력 같은 거요. 계산하는 법이에요. 시헌역을 김육이 우리 사정에 맞게 고쳤어요. 누가 만들었다고? 선교사 아담샬. 그죠? 알았죠? 아담 잘 역법 김육 반응이 느렸어. 그죠? 피곤한가 봐. 이 카메라 이 오토 포커싱 기능이 그지? 자. 조선 후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설명이 옳은 애를 골라라. 허준의 동의보감, 전통의학, 고녀, 고녀만국전도, 중국 중심의 세계관, 고녀만국전도가 어디? 고려만국전도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했어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확대됐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
중국 수도들은 이렇게 아니지. 코인 금리 역차 아니, 이런 식으로 원래 다 중국 큰데, 저기 정상적으로. 저거는 저 세계 지도랑 거의 비슷한 이런 거 아니냐? 지금 아니야. 비슷하죠? 한두 개가 아닌가 봐, 그지? 또 많이 비슷하죠? 여기 아메리카고, 그지? 이게 한국인가 보다잉. 대한민국인가 보다 좀 길게 돼 있는데요. 그래도, 그지? 뭐 사실적으로 그래 있어서 세계관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뭐, 마테오 리치라고? 이걸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내 변화를 가져왔겠지? 변화가 됐겠지? 중국을 최고로 믿지는 않았을 거야. 이제마 거중기? 이제마 거중기? 거중기는 정약용이고요. 그럼 이재만. 이재만은 뭐지? 허준은 동의보감. 이재만은 뭐라고? 사상의학. 동의수세보험. 동의는 똑같아. 수세보험. 사상의학을 사람의 체질별로 뭐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나눈 거 사상이야. 알았지? 응? 이제만은 그러면 홍대용이 그죠? 홍대용이 맞는 거네요. 답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2번. 농업 관련 서적을 보기에서 골라라. 농자가 들어갔죠? 다 그렇게 본거 아니야? 그것까진 좋았는데. 이런 표지지. 수풀림자 같아? 그지? 맞았어요? 맞아요. 오. 아니, 근데 그런 건 좀. 동사가, 야야, 창피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았지? 응? 네가 이걸 뭐 공부한 적이 없어. 이거 맨날 방송 듣는 애면 뻔히 아는데, 그지? 언제 한게 딱딱 나오는데,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동국 문헌비고는 옆에서 했잖아요. 백과사전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역대 문물 제도를 백과사전 여름에 그지? 농업하고 상관이 음서.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동사 강목은 여기 있잖아. 동사 강목 안정복에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한 동사 강목을 조설하였다. 역사책에 그죠? 맞죠? 역사책에 역사. 백과사전. 2번 갑니다. 농업 관련 서적 다시 한번. 농서, 농가 집서, 임원 경제지 서유구의 산림 경제 홍만선의 농가 집성 다시 한번 볼까요? 모내기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주요 곡식에 재배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조선 초기에 농업 책들을 집대성한 거야. 짜집기한 거야. 뭐 하는 거야. 그지? 맞죠?
저 당시에는 뭐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막 좋은 것만 막 뺏기면 돼. 그죠? 그리고 막 복사하면 돼. 그죠? 복사하면 돼. 인치세 뭐 저작권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자, 요것은 우리 과학 시간에도 배웠어요. 요것은 고정도르래. 요거 밑에 있는 것은 뭐요? 움직도르래. 이것은 뭐? 이게 뭐냐고, 이거. 답은 정약용.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거죠. 고정기예요. 아,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거중기랑 또 뭐지? 두 글자? 농로 녹, 로? 녹로 그냥. 자꾸 생각이 안 나. 그 크레인 같이 생긴 거 근데 녹로는 중2랑 고등부 때는 안 나오더라고. 교감? 이건 거중기잖아. 일단 얘는 거중기인가 봐. 그지? 거중기 맞죠? 움직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녹로 꼴랑 그지? 고정 도르래죠? 그죠? 고정 도르래 하나죠? 녹로예요. 좋은데? 잘 나왔는데? 그지? 봤죠? 우리 고정 움직이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왔던 건가? 그지? 2분의 1배를 하는 거, 거리는 2배로 되고, 그지? 그랬잖아요. 조선 후기 서민문화인데요, 거리가 먼 것은. 서민이에요, 서민. 한문? 그죠. 우리 서민들 한문 몰라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죠?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한문학 못해요. 몰라요. 어떻게 읽어요? 근데 서민이 문학 어떻게 읽어요? 탈춘, 판소리, 한글 소설, 사설 시조예요. 한문학은 양반층을 중심으로 발전한 거예요. 한문학에서도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양반전과 같은 작품이 등장은 했어요. 어저께 했던 거죠. 한글 소설에 속하는 작품. 한글 소설, 한글 소설. 뭐라고? 여자의 두 명, 심청이 춘향이랑 가난아내 흥부 한 명, 홍길동이. 그죠? 그게 바로 한글 소설이에요. 그죠? 이 호생이 양반전하고 이 두라고 또 한문소설 두 글자 고질 알겠지? 양반 허생 고질 알았지? 한문학 응? 일정한 시의 운율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서민들의 삶과 감정을, 그지? 폭넓게 표현했어요. 남녀 간의 애정을 많이 다뤘어요. 뭐겠어요? 시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해야겠어요? 시라고 그랬잖아. 맞지? 시라고 그랬어요. 이거겠어요? 공부 안 해도 이거겠어요. 이거겠어요. 시잖아, 시. 그치? 쉽죠? 공부 안 해도 맞히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설 시조가 유행했어요. 조선 후기에 탈춤은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고 사회 현실을 풍자하는 오락으로 정착되었어요. 판소리는 광대가 창과 사설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판소리 공연, 탈춤 공연이 발달했던 곳은 뭐겠어요? 지방, 장시랑, 어디겠어? 포구겠죠? 소래포구 알잖아. 항구를 얘기하는 거야. 응? 옛날에는 강가에도, 그지? 교통이 지금처럼 고속도로나 무슨 기차가 있고 공항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포구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각큰 역처럼, 그지? 서울역처럼, 그지? 되게 중요한 곳이었을 거야. 그죠? 교통의 중심지였을 거예요. 여관도 많을 테고, 그지? 먹거리도 거기에 다 거기에 있을 거야. 그지? 이런데. 맞죠? 진경산수하네요. 미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신윤복은 뭐만 그렸어? 여자, 양반 이런 것만 그렸어요. 여기에 무슨 서민의식이 있어요. 그죠? 중국 황풍을 그대로 이런 말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산수화예요. 그림은 정선이 그린 인왕재색도예요. 진경산수화를 개척하여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집이 뭐가 사실적이에요? 맛있죠? 줄긋기가 옳은 것은 그저 신윤복은 양반 여자 답은 5번 쉽죠? 추사체를 창안해야 했다. 금강전도는 아까 저 사람이죠? 누구예요? 정선, 그죠? 추사체. 이광사는 개성 있는 글씨. 김정희는 무슨 글씨? 추사체. 동국진체. 이거 뭐 완전히 안진경 쓴 글씨체구만 무슨
이광사의 개성 있는 글씨를 우리 동국 진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봤어요. 개성이 있지는 않아요. 절대 개성 있는 글씨는 아니에요. 이 느낌 볼까요? 지금 여기 독자 같은 경우에 그죠? 독자를 썼는데요. 이 끝에 갈고리 같은 거 이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이 나오죠? 맞아요? 여기가 각도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안 나요? 이런 느낌이 나죠? 그죠? 맞아요? 이 안진경이 이렇게 써요. 저렇게 쓰는 게 또 어떤 거 볼까요? 파임 같은 거 볼까요? 이 부분, 날리는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 그리고 이 점은 뭐 저렇게 많이 쓰는데, 요것만큼은 이렇게 요 느낌 나요. 요 느낌 나요. 딱 요 느낌 나요. 뭔 말인지 알겠지? 끝에가 요 느낌 나요. 그냥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뀌었지, 나한테 원장님이. 희한하네. 당나라 시대 때 안진경이 쓴 거고, 요건 다 오늘날 서예를 배우는 사람들이 쓴 거고, 요것은 뭐예요? 탁본을 뜬 거겠죠? 안글레비, 안진경이. 당나라 시대에 한 건데도 요 부분이 어때요? 여기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올린 이 느낌? 그리고 요 지금 후세에 쓰는 것도 여기가 느낌이 똑같죠? 똑같죠? 요거는 초보들이 쓴 건데도 그지? 똑같죠? 이 느낌? 그지? 요 정도를 쓰시려면은 1년 열심히 하면 천만 번 써서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제대로 2단계까지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고요. 몇 년 써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국전 사이즈예요. 2m가 다 돼가는 거예요. 종이 사이즈가. 이 문짝보다 커요. 훨씬 커요. 이게 뭐가 이게 무슨 개성이 있어. 오늘날에 서예 학원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쓰는구만. 굳이 개성이 있지는 않아요. 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사체는 개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책에서 추사체는 많이 쳐주는 이유가 왜 쳐주나? 독특하거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건 현판일 뿐이고, 이것도 독특하죠? 그죠? 독특해요. 되게 위적 감각이 있어요. 어떤 게, 그죠? 되게 독특하죠? 그죠? 어떤 거를 주로 많이 추사체라고 하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 사람이 글씨를 한 가지 채만 쓰지는 않아요. 특히 잘 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나가요. 개성이 있죠? 그죠? 이게 바로 개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잘 썼다 못 썼다는 나중 문제고, 개성이 있고 독창적으로 썼다라는 거는 맞죠? 맞죠? 그게 바로 만약에 글씨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쁜
궁서처럼 쓴 그런 한문이 아닌 게 나왔다. 누구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 건 추사체다. 김정이다. 알겠죠? 이그 한문 자주 나와요. 글씨가. 알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까 보여준 안진경, 구양순, 당나라 때, 그 다음에 우리 1학기 때도 배웠지만 또 누구 나와? 왕이지 나왔었지. 다 나왔었잖아요. 그죠? 구양순하고 왕이진 나왔었잖아. 그지? 그 사람들 글씨를 조선시대 때도 다 배웠어. 탁본을 그대로 떠다가 그걸 보고 김정희도 배운 거고 아까 누구요? 이광사도 배우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그것만 배운 거예요. 똑같이 쓰면 잘 썼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똑같이 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백자가 하나 나와 있네요. 백자요. 흰 바탕에 푸른색 그림을 그린 거죠? 청화백자라고 그러죠? 맞아요? 상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진은 흰 바탕에 푸른색 그림이니까 청화백자예요. 이거는 언제 거라고? 이런 걸 조선 후기예요. 이런 게 청화백자가. 알겠죠? 원장님이 일요일 날은 늦잠을 자요. 진품 명품이 하죠? 일어나면. 그지? 재미없나? 아, 재미없냐? 춘향전. 여자의 전. 이거는 뭐예요? 판소리에도 있고, 뭐예요? 춘향전이니까 뭐예요? 춘향가는? 그죠. 다섯 마당이죠. 그죠? 뭘 해줘야 돼? 신분차별의 비합리성을 고발하고 있어? 그렇다고 치자. 춤과 노래와 사설이 있어? 이거 지금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한글 소설이에요. 춘향전은. 알겠지? 한글 소설이야. 자꾸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돼. 양반 문화 아니죠? 중인들 아니죠? 상관없죠? 그죠?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뭐예요? 어이씨, 기울어졌지? 자, 보도록 할게요. 제시된 글은 서민들의 바람과 양반 사회의 비판을 담은 한글 소설이에요. 한글 소설은 뭐라고? 여자의 두 명, 그저 여자의 두 명, 가난한 애, 홍길동이. 맞죠? 판소리 다섯 마당은 뭐라고? 여자의 두 명, 여자의 두 명, 그 다음에 누구? 가난하네. 얘네들은 공통이야. 적벽가랑 수군가죠. 토끼거북이, 그지? 여기 다섯 마다. 그죠? 답은 5번이에요.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양반 아니야. 알았지? 하나는 민화고요. 그죠? 진경산수와 일리가 김홍도가 그렸죠. 그죠? 신윤복은 여자를 그렸어요. 그죠? 양반과 여자를 그렸어요. 이거는 민화예요. 이름이 작자 미상이에요. 답은 나왔네요. 느 되겠네요. 도화서 출신의 화가가 이건 도화서 출신의 화가는 이 사람이죠. 그죠? 국가에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